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협회와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청정여행 콘셉트로 각광받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인기를 끌었고, 특히 소규모로 참가할 수 있는 기차여행 템플스테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참가비를 할인하는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종이인 한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궁궐과 조선왕릉 등 문화재 보수 시에 한지 사용이 권장됩니다. 문화재청은 한지 활용 확대와 제조기술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9월의 문화재로 사직단과 장충단비, 옛 서울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달마다 해당 월과 관련된 문화재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습니다.